시청자 여러분들. 누구세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제용격의 나이트메어. 모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건 이미 옛날에 나왔고요, 악몽 모드는. 근데 그 마리가 인공지능이 좀 더 상향되고 그리고 플래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펠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보이만 쓰고 그래서 너무 쉬웠죠, 예, 그 당시에는. 자, 그렇게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멈춰! 화이트사이드 정신병원! 멈춰! 내가 에슬타에서 마리. 아, 근데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히는데. 자, 마리한테 강한 그게 뭘까요? 조연사? 저는 조연사 하실래요? 저는 샤먼을 할 건데요? 에슬타니까? 골 딱! 포탈 딱! 멀리로 딱! 딱! 근데 조연사 하다가 보호권 나면 계속 쪽팔릴 건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상관 있어? 익숙해? 오케이. 자, 과연 악몽 마리가 성향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세졌을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 돌아온나. 아유, 미용으로 짱스가. 반반 모드. 여기 나다. 오케이. 자, 지금 바로 과연? 에이인데요? 일단 뭐 향수를 뺀다거나 그런 고인공지능은 없고요. 근데 계속 돌아왔네. 일단 좀 귀여운 수준입니다. 동선 자체도 뭐 그냥 되게 정직하고 무지성으로 네, 오는 것 같은데. 지통 자식아.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악몽 맞아요? 저번이랑 다른 느낌인데 뭔가? 이거 슬리핑 모드 아니에요? 자, 다음 판자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오른쪽. 설마 이거 심리전? 그냥 따라가고 포탈 안 따라갑니다. 아, 이거 서운하네. 이거 오거든요? 나이스 심리전. 나이스 심리전. 어, 워터 따라가요? 내가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워터는 따라간다. 이거 살짝 의도된 건가요? 우리 한 대 더 맞아주는 척? 향수가 있습니까? 저런 잠깐만 얼었는데? 자,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내려오나요? 이거 무지성으로? 짜자자자잔. 와, 니 안 맞았지. 다행입니다. 플래시 쓰나요? 이걸 왜 플래시 낙평을 안 하죠? 과연 스펠이 있는 게 확실한가? 제 3cm 포탈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네, 라고 할 건. 근데 아니, 그 우구심이 계속 드는데 네.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랑 좀 못해진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잘해진 거 있어? 근데 진짜 포탈 개 멍청했었다. 어? 심리전을 해요? 일부러 그랬어요. 저는 너무 악몽 말이가 아닌 것 같아서. 돌핑고 뺑뺑이 야무지긴 하거든요. 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귀엽다. 귀여워. 누구보다 왜 6시 있나? 자, 의평 유도해 보겠습니다. 향수는 못 쓰셨네요. 까비 향수 없어요. 다 쓰셨어요? 하도 써 생겨가지고. 누굴 쫓아오나요? 아, 계속 일단 플래시인가? 오! 어, 쓰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한 몸만 팬데요, 그냥? 줄소 습격 사건인데요, 거지? 너는 왜 안 때려주세요? 예. 운영사에 이점을 얻으려면 도핑골 때려두는 게 나을 텐데? 제가 레전드 도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부드럽지가 않아. 플래시 폭탄. 그렇지 않았어요? 뭐? 104초로 끌면서 나는 25초네. 오독기 벌레 미션 성공! 나이스! AI한테 졌다. 내리잖아! 내리잖아! 대충 했잖아! 마리가 확실히 다른 캐릭터니까 쉽긴 하다. 주탐한테만 강한 우리 마리. 그래.